나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마이크 안 들어가 지금요. 들어갔는데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죠? 예, 가수로 활동한 정혜주 가수. 예, 또한 지금은 품바로 캔디 품바. 예, 캔디 품바가 오셨어요. 예. 눈이 깜짝 놀라네. 우리 캔디 품바 온다니까요. 세상에 멋지죠? 예, 지금부터 바빠서 우리 캔디 품바가 제가 간다는 거를 붙들어 갖고 겨우 붙들어 노래 몇 곡 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하니까 또 저와 또 친분이 있으니까 그냥 가면은 내가 서운해서 못 따를 것 같아. 노래 목소리 몇 개 듣고 가야지. 안 그러면 나 삐져서 앞으로 안 보려고. 그랬지만 언니 그럼 몇 개 몇 곡 하고 이렇게 가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옷이 저렇다고 안 나오려는 걸 내가 속상했네. 아 괜찮아 빨리 나와. 공을 서 있는 사람이. 어머 세상에 저런 이쁜 것들이 잘난 척 한다니까. 나는 그래서 이쁜 것들은 저 지구를 좀 떠났으면 좋겠네. 키 안 봐봐요. 아우 난 안 된다. 캔디야 서라. 아이고 내가 네 옷을 내가 그거 하면 되지 이쁜 거. 아이고 세상에. 그래. 야 됐다 마. 분기가 안 이쁜 거지. 예, 우리 캔디 품바 진짜 이쁜 동생이죠. 이쁜 동생인데 우리 가수로서는 정혜주입니다. 정혜주. 네, 노래는 엘프에 들어가면은 당신뿐이라는 노래 있어요. 당신뿐 노래 진짜 좋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품바로서 캔디 품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자, 3세트. 자, 하나, 둘, 셋. 뭐로 나올까? 캔디.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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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라 엿먹어. 감사합니다. 자 캔디 품바 여기 저희 그 초심이 품바님 계신 곳에 여기 금산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요 초심이 품바님 응원차 제가 이렇게 왔는데 또 저희 작은 거인 감독님하고 이창화 감독님 또 여러와 같은 성원의 모습을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외투 좀 벗어야 되겠죠? 가는 동네마다 다들 엿을 드셔갖고 입이 다 달라붙었네. 잠바 벗는 게 더 이쁘겠죠? 예! 아, 이거 벗으면 내가 군살 튀어나오는 거 티날까 봐.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벗지 마? 그러지 마. 나는 엊그제 내 충격 먹어갖고 나 어제부터 다이어트 들어갔잖아.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올걸. 이쁘다. 이거 벗어놓고 가이. 날씬하다. 언니가 입고 갈게. 이쁘다요. 안녕하세요. 저기는 캔디가 여러분들하고 잠깐만 조금만 놀다 가도록 할게요. 고맙네. 나 아무래도 이불부터 붙는 것 같아. 제가 입어도 이불이에요. 고미였어, 고미. 저기 혹시 요즘에 많이 유행하시는 저기 유행하는 노래 곡 중에 문희옥 가수님의 평행선이라는 곡이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아세요? 네. 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은하 가수님의 당신께만 그리고 끝나고 나면 혜연이 가수님의 새벽비도 이어드릴 건데요. 새벽배 할 때 여러분들하고 캔디가 같이 함께 해주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박수만 쳐주시면 됩니다. 어떤 박수? 캔디랑 같이 박수 준비! 딱딱딱딱딱 어우 저기 오빠 뒤에 다시 한번 시작! 박수 소리가 와 이거밖에 안 나요. 지금 한 38,000 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박수 시작! 짝짝짝짝짝 새벽배 할 때 그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캔디가 세 곡만 딱 부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이 안 나오면 세 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맹! 앵콜! 노래도 안 했는데 무슨 앵콜이야 벌써.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박수 치면서! 나는 나밖에 모르가 그래서 우리 똑같은 길을 지 여기서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나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 만날 수 없는 걸 여기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다시 만날 수 없는 것
끝없는 평의 수 그리고 있는 자 여러분 자 집구석에서 나오셨으면 소리도 한번 질러보셔야죠 다 함께 자를 주셔도 정말 귀하고 아주 그냥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새벽
준비됐으면 가자. 그럴게요. 하고 돼요? 내가 그러면 저 예쁜 사람한테 받아주겠지. 뭐. 아니 근데 난 저 오빠한테 여자 하나 팔고만 있는 거. 저 오빠? 왜냐 오늘 여자 하나도 못 하셨죠? 어. 아니 저 오빠는 팔아준다 걱정 마라. 어 그래요? 네. 그럼 장구 친구 사모님 여자 하나 팔아줄 거야? 아, 그래. 팔아줄 그지 오빠? 어, 어 그래. 아시는 분이세요? 어 나의 영원 오빠다. 잘못 찍었네 진짜. 우리 부산 오빠야다. 아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 저번에 보름 때마다 막 한 번씩 나타난다. 아 그래요? 잊을만 합니다. 아 이거 아랑곡 부장구 이걸로 하라고요? 아 이거 좀 써도 돼요 원장님? 네. 아 감사합니다. 상 받은. 그러면 이거 장구 세팅할 동안 여자 하나 좀 팔을. 그냥 여자 키로만 해주시면 돼요. 아, 자. 야 엄청 많았었는데 옆바구니 들고 가니까 다 가셨네. 죄송해요. 제가 다시 다 모아놓고 저 그러고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자. 템포 10개만 감아주세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장 저희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초심의 품바님 그리고 저희 공장세 품바님 늘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로 이쁘고 날씬한 건 이제 건너갔네. 제일 이쁘고 날씬해요. 이쁜 품바 겐디 품바였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장구 이거 원장님이 선물하신대요. 가져가요. 진짜 장구 좋다. 농담이잖아. 그 장구. 진짜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잘하죠? 누구라고? 좋다. 몰라? 장구 소리 좋다. 지금 했던 캔 저 품바 누구요? 캔디!